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밤의 저널 클럽 진행하는 곽구로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논문은 제가 여기 지금 띄워놨는데 Plasmonic Lasers고요. A Sense of Direction입니다. 이건 뉴스 앤 뷰즈인데 네. 알았어. 형아, 그럼 숨어 있어. 아니야, 아빠 옆에 같이 나올래? No? 싫어? 알았어. 그럼 평화가 이거 읽어줘. 읽어줄 거야? 이거. 요거 제목 읽어주세요. L. Lasing? Lasing actual in what? Strongly? Strongly coupled, plasmonic, plasmonic, what? Nano cavity, right? Yeah, arrays. Arrays. 다시 읽어볼까요? No. 같이 아빠 읽어볼까? Lasing action is strongly coupled plasmonic nanocavity arrays. 네, 사실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의 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나온 2013년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그 뉴스 앤 뷰즈를 보려고 하지 마. 여기 놔둬. 네, 뉴스 앤 뷰즈를 먼저 그냥 읽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a sense of direction이라는 네. 레이저, 플라즈모닉 레이저죠. Sense of Direction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ttice. 네. 아빠 책 읽어준다 그랬다고? 다 읽어줬잖아. 아니, 책 읽어준다. 좋잖아.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A sense of direction. Lattice surface plasmons enable large area unit direction. No. Emission of coherent light generated at deep surface wavelength scale. 사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유는,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여기 이제 제목 밑에 한 줄짜리 설명이 있죠? 그 설명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attice surface plasmons. Wait, you naughty dad. What did you say? Naughty dad. Ah, oh, please. No, really, I'm recording it. Lattice surface plasmons enable large area unidirectional emission of coherent light generated at depths of wavelength scales. 보통 제가 이거 아이들 잘때 하는데 오늘 좀 지금 여기 오늘은 2017년 6월 19일 오늘이 월요일 저녁이고요. 9시인데 애들이 아직 안 자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 일단 surface plasmon인데 당근과 당장 네, surface plasmon인데 아빠 똥 샀어? 아빠 똥 아직 안 샀어. 똥 그래. 샀잖아. 아빠 똥 샀대요. 아빠 똥 맨날 싸지. 당연히. 네. 네. 여기 똥 샀대요. 아빠가 똥 샀대요. 근데 lattice surface plasmons면은 이게 Lattice네요, Lattice. Surface plasmon, 그러니까 plasmonic crystal?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Lattice surface plasmon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플라스모닉 크리스탈? 인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왠지? 네, 그 다음에 large area unidirectional emission. 아. Directional emission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네요. Directional emission, 네. Of coherent light generated deep sub wavelength scale, 네. Deep sub wavelength scale이네요.
보통 이제 sub-wavelength라고 하면은 파장의 뭐 반, 뭐 파장의 4분의 1, 파장의 10분의 1 이 정도 이제 sub-wavelength라고 한다면 deep sub-wavelength라고 말하려면 100분의 1, 200분의 1 이 정도는 돼야 이제 deep sub-wavelength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자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거 뉴스 앤 뷰즈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보자면 조지 브라보 아바드, 네, 조지 브라보 아바드 이거나 호레 브라보 아바드일 수도 있고요. 호레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프란시스코 제이 가르시아 비달입니다. 가르시아 비달, 네. 프란시스 FJ 가르시아 비달은 좀 스페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좀 유명하죠. 이 포토닉스, 플라즈모닉스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름을 본 지 오래됐죠. 네, 좀 어디 소속인지 한번 볼까요? 아마도 스페인 마드리드? 네. 호레인지 조르지인지, 네. 조르지 브라보 아바드 앤 프란시스코 제이 가르시아 비달 네. 이게 뭐죠, 이게? Departamento de Física Teórica de la Materia Condensada and Condensed Metaphysics Center? 앞에는 스페인하고 뒤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요?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그렇죠? 28094 Madrid, Spain이고요. 약자로는 IFIMAC인데 IFIMAC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궁금하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면 I는 Institute고 F는 Physics가 여기 F로 쓰니까 Physics고 Physica 지금 돼 있죠, 그렇죠? I는 아이가 또 없네. 뭘까요? M은 materia, material이고, A는 A는 뭘까? End? End가 스페인어의 end가 A인가? E 아닌가? E? 마지막에 C는 뭐 condensed일 수도 있고 center는 아닌가? 뭐. 에이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같이 있고요. 원래 거기 무슨 익본가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스페인의 그 광학 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 모여 있는 익포라는 데가 있죠. ICFO인가? 그것도 무슨 인스티튜트 뭐 해가지고 뭐 포토 뭐 F가 뭐 포토 뭐 포토닉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주변적인 얘기가 많았군요. 제가 요즘에 네 그냥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주변적인 이야기. 뭐라? 네, 제가 이 화면을 이 정도까지 해놔도 되겠네요. 아이들은 아직 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앤 뷰즈인데, 뉴스 앤 뷰즈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쭉 읽어볼까요? 근데 일단 읽기 전에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그림에 1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면 PDF에 그림 보는 것도 느려져요. 네, 그림 열심히 지금 보고 있죠. 불러오고 있죠. 자, 그림 A번을 먼저 보면 여기 이제 outgoing laser light이라고 써 있는 게 일단 눈에 띄죠. 그리고 mirror mirror가 있고 gain medium이 있어요. 네. 이거 보면은 mirror mirror가 있고 gain medium 이건 전형적인 파브리페로 공진기 형태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점선으로 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게인 미디엄에서 게인을 얻어 가지고 한쪽으로 아웃고잉 레이저 라이트이 나간다 뭐 이런 전형적인 어떤 컨벤셔널한 레이징 시스템이죠. 그쵸? 이제 뭐 미러 1하고 미러 2의 그 리플렉션 리플렉티비티 라고 해야 되나? 뭐 리플렉티비티라고 해야 되고 리플렉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한쪽이 100이라고 하면 한쪽은 99여서 이제 엄청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으로만 나가는 그런 거죠. 네. 왼쪽 거울은 100%. 오른쪽 거울은 뭐 99% 이런 식으로. 네. B번이 이제 좀 다른 얘기죠. 이제 B번이 진짜 그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레티스 플라즈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웃고잉 레이저 라이트는 지금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나가고 있죠. 수직하게. 일단 메탈 나노파티클 이렇게 쭉 있고요. 메탈 나노파티클 쭉 있고 밑에 다이렉트릭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요. 네. 다이렉트릭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메탈 나노파티클을 쭉 두고 거기에 이 레티스 플라즈몬이라고 이렇게 겉에 구름처럼 돼 있는 거는 그냥 이제 표현이죠, 표현. 네. 네. 저런 게 물질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물질이라고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로 존재를 저렇게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레티스 플라즈몬 모드가 저런 식으로 생기고 아웃고잉 레이저가 저쪽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번하고 B번을 같이 그려놨다는 거는 B번만 그려놔도 될 텐데 A번을 같이 그려놨다는 것은 A번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B번하고 A번의 어떤 어넬로지가 있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한번 여기 뭐 길게 써놨네요 이 사람이. 네, 길게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길게도 써놨네요. 그렇죠? Figure 1. Origin of a directional emission. A. With a conventional Fabry-Pérot cavity laser, optical waves with arbitrary propagation directions are generated in the gain medium. 그쵸, 뭐 전형적인 Fabry-Pérot, 네, conventional 이런 말 딱 나왔죠, 그쵸? 네. The ones that propagate in a direction that is not perfectly perpendicular to the mirrors escape from the cavity, black dashed line. 아, 뭐 그쵸, 네. 이렇게 튕겨 나오죠? 완벽하게 이 parallel하게 왔다 갔다 100만 21번 하는 애들만 딱 여기 안에 있지. 약간이라도 삐뚤어 돼 있으면 팅팅팅팅 하다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나가겠죠, 당연히. Only the waves bouncing back and forth along the cavity axis, solid yellow arrows, spend enough time in the cavity produce lasing action, therefore accurate setting the directionality of the outgoing laser emission. 무슨 얘기냐면 딱 여기 딱 패럴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만 그러니까 이 뭐야 그 이 양쪽 미러의 노멀 벡터에 패럴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만 충분히 게인을 이렇게 얻어서 레이징이 되고 그런 애들만 나갈 테니까 방향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물론 사실은 미러를 이렇게 딱딱 이런 미러 안 쓰고 약간 이렇게 커브드 미러 같은 거 쓰면은 다른 쪽으로 가는 애들도 약간 좀 이렇게 받아주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진짜로 이 딱 중앙에서 왔다 갔다 이 방향으로 패러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만 하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죠. 약간 차이는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도 디렉셔널리티는 굉장히 좋죠. 네, 레이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은 다 걸러내고 디렉셔널 에미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B번은 플라즈모닉 레티스 플라즈몬의 경우에는 디렉셔널리티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A번을 보고서 같이 할 것 같은데 A번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Large area lattice plasmon lasers are formed from a periodic array of metallic nanoparticles, gray spheres, patterned on a dielectric substrate and surrounded by a gain medium. 이게 지금 gain medium이 어딜까? metallic nanoparticle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애가 gain medium인 것 같네요. 그쵸? 네. Large area lattice plasmon lasers are formed from a periodic array of metallic nanoparticles, gray spheres, patterned on a dielectric substrate, and surrounded by a gain medium. The nanoparticles are tailored to support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s. Tailored. 아, 저도 이 말을 항상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도 논문 쓸 때 이 말은 안 썼던 것 같아요. Tailored. 이 말을 써야 되는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그렇죠. 한국말로 굳이 옮기자면 재단했다? 이렇게 재단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좀 이렇게 쓰면 좋은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네, 어쨌든 저도 한번 써보죠. 이런 말도. The nanoparticles are tailored to support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s. On optical pumping, these localized surface plasmons enable laser light to be produced in the nanoscale regions around each nanoparticle, hollow around the nanoparticles. Then, hollow가 뭐야? Hollow. Hollow. 이 겉에 이렇게 뿌옇게 칠해놓은 걸 hollow라고 하나? Hollow around nanoparticle. Then all generated laser light is collected by lattice plasmons, extended modes that arise due to the electromagnetic coupling among nanoparticles. Lattice plasmons emit the generated laser light in the form of a highly directional beam. 네, 이 lattice plasmon은 지금 나온 그 레이저를 근데 이 사람 왜 자꾸 레이저 라이트라 그러지? 그냥 레이저면 레이저 아닌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오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아닙니까? 그럼 첫 레이저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라이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라이트 그 마치 핀 넘버라든지 ISBN 넘버라든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말. 핀 넘버 이런 거. 네. 핀이 이미 거기에 personal identification 넘버인가 뭐 하여튼 그러던데. 뭐 VIN 넘버도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VIN이라고 그냥 해야 되는데 VIN 넘버라고 꼭 하죠. 네. vehicle identification 넘버인가 identifying 넘버인가 뭐 하여튼 네. 핀, VIN 또 뭐 있지? ISBN 네,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인가? ISBN Number 이러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해변가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레이저 라이트 좀 아니지 않나? 그냥 레이저면 레이저지. Generated laser light in the form of a highly directional beam. If it was not for the presence of lattice plasmons, the laser light generated around each nanoparticle would be scattered in all directions. 뭐, 디렉셔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A번 그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레티스 플라즈몬은
emit the generated laser light in the form of a highly directional beam. highly directional beam한 형태로 지금 레이저를 emission 한다, 내보낸다는 거죠. 뭐 이거 네. 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없죠. 없어요. 계속 읽어야 되나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When the laser was first developed in blah blah blah. In their most basic realization, lasers are two principles. The development of photonic crystal. 아, 여기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The development of photonic crystals, periodic optical nanostructures, has led to lasing action at much smaller scales. The versatility of photonic crystals to achieve simultaneous spectral and spatial electromagnetic mode engineering can be exploited for lasing action in two different ways. By introducing a defect in another perfectly periodic photonic lattice, a microscopic counterpart to Fabry-Pérot cavity can be created. Alternatively, instead of relying on localized cavity modes, the multi-directional distributed feedback effect occurring at frequencies close to the band edges in a defect-free photonic crystal slab can be used. 밴드엣지 레이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밴드엣지 레이저는 뭐, 네. 많이 했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죠. 네, 밴드엣지 레이저. 밴드엣지 레이저의 좋은 점은, 넓게 만들 수도 있고, 파워가 세고 뭐 이런 점들이 좋은 점이었죠. 그렇죠? Slow group velocity and characterize 쭉쭉쭉 해가지고 5번 밴드엣지 레이저 대표작으로 5번을 써놨네요. 노다. 네, 역시 노다 그러면 아, 페인터. 네, 뭐 4번 페인터, 5번 노다. 뭐 네, 그렇군요. 이거 6번 베르그만이랑 스토크만은 이거는 서피스 플라즈몬 레이저 그거 이거 이론 논문 아닌가? 네. 이거 7번 네 마틴 힐 이 논문은 서피스 플라즈몬 레이저라기보다는 뭐 메탈릭 나노캐비티 레이저죠, 그렇죠? 8번은 제가 모르겠고 8번이 뭐지? 노지노프 8번이 뭐지? 9번은 이 울튼 논문은 그 하이브리드 플라즈모닉 모드 논문이죠, 그쵸? MGF2 나노와이어를 썼나 아마? 이건 반대로 했나? 메탈 위에 뭘 나노와이어를 올렸었나? 아니면 다이렉트릭 위에 메탈을 올렸었나? 하여튼 나노와이어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플라즈모닉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어떤 옥사이드 층이 있었나 뭐 그랬던 그런 논문이죠. 네, 울튼. 10번은 뭐지? 10번 모르겠고. 네. 자, 한번 봅시다. 서피스 플라즈몬 레이저가 사실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봅시다.
More recently, nanoplasmonics has offered the possibility of accessing deep sub-wavelength regimes because surface plasmons are not restricted by the diffraction limit. The large local electric field associated with surface plasmons leads to a significant increase of light-matter interaction strength, which in turn dramatically boosts the optical amplification provided by a gain medium placed in the proximity of the plasmonic field. This allows the intrinsic losses typical of metals at optical frequencies to be fully compensated and eventually induce a self-sustained laser oscillation in the system. However, despite their many advantages, plasmonic lasers have one fundamental drawback: the large wavelength difference between surface plasmons and electromagnetic radiation in free space, which means that when the generated light emerges, it's scattered in all directions. Surface plasmon 모드의 장점 많이 얘기, optical amplification, 뭐 gain medium,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여기 뭐, 막, 이런,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말도 막 써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this allows the intrinsic losses typical of metals at optical frequency to be fully compensated. 뭐, 이런 말도 막 써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self-sustained laser oscillation in the system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electrically driven surface plasma laser 누가 했나? 그거 원래 굉장히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게 갑자기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거 누가 했나? 원래 이제 surface plasma laser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좀 나왔죠. 이제 뭐 지금 중앙대에 계신 권성 교수님이 했던 나노레터 논문도 있고, 그 나노펜 그 서피스 플라즈몬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향장애 했던 하이브리드 모드 서피스 플라즈몬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2D 머티리얼 깔아가지고 거기 이제 뭐지 그 뭐야 그게 생기는 위스퍼링 갤러리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레이징 한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마틴 힐 같은 경우는 메탈릭 캐비티로 레이저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 서피스 플라즈몬이 레이저라고 주장을 하진 않죠. 네. 어쨌든 거기도 나노 캐비티 레이저 많이 했는데, 원래 이제 레이저 단계가, 뭐 펄스로, 그러니까, 광펌핑에, 저온에 펄스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저온을 걷어내고, 상온에서 펄스로 하다가, 또 상온에 또 걷어내고, 상온에서 CW로 하다가, 뭐, 이렇게 원래 그게 단계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상온에서 CW로 룸템퍼러처에서 하면은, 상온에서 CW로 전기 펌핑으로 하면은 끝인 거거든요. 근데 서피스 플라즈몬이 전기 펌핑을 한 게 있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뒤로 제가 약간 이쪽을 하다가 딴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쪽을 구경하다가 네, 딴 쪽으로 지금 일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electrically driven surface plasmon laser 같은 게 있나?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것만 읽고 한번 찾아볼까요? 일렉트리컬리드리븐 뭐 서피스 플라즈몬 레이저든지 뭐 플라즈모닉 레이저든지 뭐 이런 거든지, 네, 어떤 거든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K벡터 미스매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웨이브 벡터 미스매치.
이거는 뭐 서피스 플라즈면 이제 처음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피스 플라즈면 폴라리톤 같은 경우 디스퍼전이 그 라이트 라인 디스퍼전, 그러니까 오메가는 CV라고 하는 그 디스퍼전과 서피스 플라즈면 모드의 디스퍼전이 다르기 때문에 K 벡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피스 그냥 뭐지? 프리 스페이스에서 그 웨이브를 때리면 서피스 플라즈몬 엑스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K벡터가 안 맞아서, 그래서 프리즘 커플링을 하든지 뭐 그레이팅 커플링을 하든지 뭐 무슨 커플링을 하든지 뭐 무슨 네 금반지를 하든지 뭐 은반지를 하든지 하여튼 뭐 커플링을 하는데 뭐 로컬라이즈 서피스 플라즈몬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좀 다르고요. 디렉셔널 에미션이 안 된다. K 벡터 미스매치가 되면은 디렉셔널 에미션이 안 되나?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브 벡터 미스매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Directional Emission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냥 어차피 Cavity이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Photonic Crystal Cavity다. Directional Emission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않나? 밴드에지 레이저는 되나? Directional Emission이? 근데 그냥 싱글 캐비티 캐비티가 있으면 디렉셔널 에미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는 캐비티라고 그럼 좀 그렇고 디펙트 모드 캐비티 같은 게 있거나 나노 캐비티 같은 게 있으면 뭔가 디렉셔널 에미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밴드엣지 레이저 이런 거면은 디렉셔널 에미션이 될 수가 있겠죠. 넓은 데서 확 나오는데 걔가 같은 방향으로 다 나가는 거지.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생각해보면 모든 레이저가 디렉셔널 에미션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전통적인 레이저, 뭐 빅셀 같은 경우 디렉셔널 에미션이 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될 것 같죠? 브래그 미러가 이렇게 사다닥 있으니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 미스 매치와 디렉셔널 에미션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서피스 플라즈몬 이어서 디렉셔널 에미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노 캐비티면은 디렉셔널 에미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조건 나노 캐비티든 마이크로, 그러니까 웨이브랭스랑 비슷한 오더의 캐비티면은 디렉셔널 에미션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 군데서 이렇게 그냥 포인트 소스 같은 데서 막 나오는데 이게 디렉셔널하게 나갈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포토닉 크리스탈, 그러니까 플라즈모닉 레이저의 문제가 아니라 캐비티 모드, 나노 캐비티 모드에서 나오는 레이저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네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Odom and colleagues have now overcome this problem by merging the advantages of photonic crystals and plasmonics. 정확하게는 photonic crystals라기보다는 밴드엣지 모드죠. 네.
They first patterned a two-dimensional periodic array of gold and silver metallic nanoparticles on top of a glass substrate and then immersed it in an active polymer medium which is optically pumped at 800 nanometer. 그러면 IR에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800 nanometer 펌핑했으니까 the electromagnetic coupling of the local surface plasma resonances from many nanoparticles gives rise to coherent lattice. Give rise 뭐 이런 말 막 써도 되나 논문에? 이게 왠지 약간 논문에 쓰면은 뉴스 앤 뷰즈니까 괜찮나? 논문에 쓰면 좀 약간 덜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Give rise 뭐 이런 말. 뉴스 아티클 같은 거니까. 여기 보면은 뭐 해가지고 Deep Sub Wavelength Regime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This allows a remarkably small angular divergence less than 1.5 degree of the emitted laser light. 아 제발 레이저 라이트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레이저면 레이저 아닌가? Very recently, similar large area plasmonic lasing has also been observed, but in this case using a Poly metal film placed in the proximity of the optically pumped semiconductor gain layer 10. 오. 아슬아슬했네. 야, 이거 PRL에 나오면, 반 베이지눔. 이 사람이 한 것도 굉장히 좋은 논문 아닌가,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스몰 앵귤러 다이버전스가 중요한 어치브먼트라고 하니까 한번 써줄까요? 스몰 앵귤러 다이버전스 1.5도 네. 1.5도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 아까 궁금했던 거 뭐였지?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 이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 있는지 이거 가면 되나? 그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인터넷이 엄청 컴퓨터 전체가 엄청 느려지고 인터넷 검색이 안 될 정도로 엄청 느려졌어. 방송을 키면 그런 것 같아요. 방송 키면 끄면은 뭐 잘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콜라 구글로 제가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스콜라 구글로 가서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를 한번 쳐볼게요. 그런 논문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치고 있죠. 네. 네.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 한번 쳐볼게요. 뭐가 있네요.
electrically driven sub-wavelength optical nano circuits라는 게 있고, 이거 MK선은 왠지 서민교 교수님인 것 같죠? 카이스트에? 케이시와이 후앙. 왠지 아는, 어디서 많이 본 이름 같긴 한데. 네. Electrically driven? 나노빔 레이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네. 정광용 박사님. 여기 노유신. 교수님이죠, 이제 노유신 교수님. 어디지? 건국대인가? 네, 노유신 교수님. 네, 이거 저고요, 와이황. 김케이서. 헷갈리네. 엠케이서. 여기 서민 교수님, 박홍규 교수님, 뭐 이용희 교수님 쭉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이거 이제 권성 교수님의 유명한 논문이고요, 그쵸?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 그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안,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고 있죠, 지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네요, 누군가는. 네, 제 생각에 이거를 플라즈모닉 레이저스의 딥스 오브 웨이블랭스 스케일, 이 논문을 인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 천 몇 번 인용된 것 중에 레이저를 다시 찾아봅시다. 레이저. 여전히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뭐, 예, 이것도 있고. 오, 여기 뭐가 있네요? 잠깐, 이게 있네. 이 런민마, 런민마가 지금 어딨지? 영국 어디에 있지 않나? 맨체스터나 뭐 이런데? 아, 울트니 렌체스 있었나? 하여튼 뭐 런민마. 아, 여기 멀티플렉스 된 electrically modulated plasmonic laser circuit이 있네요. Plasmon laser circuit. electrically modulated면은 이것도 좀 애매한데 electrically driven이 아니라 electrically modulated 뜨면은 플라즈몬 레이저는 플라즈몬 레이저인데 그 레이징 파장이나 이런 애들이 일렉트리컬리 모듈레이티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로 펌핑된 건 아니고 광펌핑을 한 다음에 광펌핑을 한 다음에 전기로 모듈레이션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잖아요. 이런 거 했으면 당연히 네이처 나와야 되는 건데 튜닝, 테라진, 와이어 레이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photonic wire laser. (웃음)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한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웃음) 뭐지 이건? A monolithic white laser. 어, 이건 뭐지? (웃음) 아, 제가 한동안 논문 안 읽었더니 논문 어. Low threshold near infrared gallium arsenide argas core shell nanowire plasmonic plasmon laser 이런 것도 있었네요. 어. J Ho. 한국 사람 아니야? 호 씨가 없나? 호. 중국 사람인가? J Ho. 타케 타테바야시 일본 사람이고 서전트는 모르겠고 퐁 일본 사람이고 ACS 나노 같은데 나왔나 보네요. ACS 나노나 ACS 포토닉스나 나노에 나왔나 2014년이면 김 MW가 누구지? 김 MW 일단 이쯤 오니까 약간 사이테이션도 좀 떨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죠? 이쯤부터는 일렉트릭 펌핑을 했으면 플라즈모닉 레이저가 됐으면 사이테이션이 빵은 아니겠죠. 네. 이런 게 있었네 또. 2012년에 이거는 사이언스에 나온 것 같잖아요. 딱 보니까. 사이언스다 사이언스 맥다 오르니까 사이언스에 나온 것 같은데. 무슨 류, 제이 킴, 이건 한국 사람 하나 있고 첸, 우, 다비디엔 뭐 해가지고 쭉 사이테이션 405 이거는 플라즈모닉 레이저 이거는 CW에서 플라즈모닉 레이저 에픽 텍스처 그 내가 이걸 안 읽었나? 왜 안 읽었어? 2012년이면 읽었어야 될 텐데. electrically pumped sub-wavelength metallo dielectric laser.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 electrically driven carbon nanotube based plasmonic laser on silicon. 이런 거. 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optical materials express에 나오고 지금 뭐가 안 좋았나? 사이트도 6번밖에 안 되고. 이거 뭐 굉장히 설마 계산 논문은 아니겠지? 아니 계산 논문이면은 진짜 내가 제목만 봐서는 그럴듯한데 Electrically driven carbon nanotube based plasmonic laser on silicon 좋은 건 다 갖다 썼는데 계산 논문이면은 이거 했으면은 옵티컬 머티리얼스 익스프레스에 나올 일이 아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게 계산 논문이면은 얘기가 다른데. 실험 논문인데 만약에 여기 나왔다.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지. VJ 소울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도. 아, 자, 일단 이미지, 지금 이제 인터넷이 느린 건지 컴퓨터가 느린 건지 느린데, 일단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계산 논문인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잖아요, 지금 첫 이미지가. 컬 리오랑 보컬 제이 솔제가 했는데, 일단 첫 이미지가 실험 논문이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죠, 그쵸? 뭔가? 실험 논문일까요? 풀 아티클. 원래 옵티컬 머티리얼 익스프레스, 머티리얼스 익스프레스요. 다 언제나 뭐지 그 뭐야 그 오픈 억세스이기 때문에 네. 기다려 보면은 풀 아티클이 뜰 거예요. 자, 오늘 거의 뭐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네 하고 있죠.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써서. 제가 찾고 있는 거는 뭐냐면 샘 사진 아니면 현미경 광학 현미경 사진 이런 거 그런 게 없으면 계산 논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실험 논문이고. 자 이제 그림 나왔죠. 자 여기 지금 D번 그림이 좀 애매한데 그죠? 여기 D번 그림 D번 그림이 좀 애매한데 얘가 실험 인지 계산인지가 그쵸? 근데 느낌상 계산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계산이라고 봅니다. 자, 또 보죠. 퍼스 팩터랑 큐 팩터 사이드 시크니스 캐비티 랭스 계산. 지금 계산이라고 봐요. 이런 거는 계산이지. 네. 샘 사진이 없잖아 일단. 피겨 3번까지 갔는데 샘 사진이 없다. 이거는 계산이지. 이거는 계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만들었으면 샘플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느닷없이 4번에 갑자기 실험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산, 레이징 이거 개인 미디엄 넣고 하는 FDTD 계산인 것 같아요. 아닐까요? 실험을 했을까 설마? 너무 깔끔한데 뭐가? 그쵸? 개인 미디엄 넣고 한 FDTD 계산인 거지. 3번 봐봐요. In conclusion, we have theoretically investigated plasma photonic crystal hybrid lasers using carbon nanotubes as a gain medium, gain material which offers opportunity as a high on-chip light source, teleco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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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ne different cryst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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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ersonal effec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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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lectrically driven인가? 그래서 이걸 만들 거야? 안 만들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어딨어?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컨택 일렉트로드라고 지금 써있죠. 카본 나노튜브를 저기다 놓고 일렉트로드 놓고 나노빔 레이저 깔고 골드 깔고 플라즈모닉은 아니네 정확하게는. 서브 웨이브랭스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매력적인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게 나노빔 캐비티, 아, 이거는 그렇게 매력적인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네.
큰 거야.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거 말고 한 어 나노와 베이스 플라즈모닉 퀀텀 닷 레이저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재밌죠, 그렇죠? 여기 서전트라는 애가 계속 레이저 하고 있네. 제이호라는 애랑 그렇죠? 아까 어디서 또 이름 봤을 때 제이호랑 서전트랑. 여기서 봤나? 아닌데? 이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볼까요? 4번까지? 여기까지 없으면 이제 진짜 없는 거지. 어? 이거 언제 했지? 아! 마틴 힐이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나? 이건 실험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론일 리가 없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이론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이거는 실험으로 했을 텐데, 케이딩, 제이스, 리오, LJ, 윈, 다 중국 사람이고, 이제, 마틴 힐이 있죠, 그쵸? 지금 이제 퍼스에 있는, 호주 퍼스에 있는, 아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인가? 거기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데, 뭐, 메탈 캐비티 가지고 하는, 레이저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실험일 텐데 electrical injection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지금. 이거는 뭔가 좀 재밌어 보이네요. 이거 2012년. 그러니까 이게 일단락이 된 연구인지 아니면 하다가 아무도 못해서 포기한 연구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도 못해서 포기한 걸 수도 있지만, 뭐, 해봤자, 별게 없어서? 이걸 해봤자, 그러니까 이걸 해봤자, 네이처에 못 내서? 쉽게 말하면 하기는 겁나 빡센데 해봤자 네이처에 못 내서 하다 포기한 걸 수도 있죠. 네. 왜냐면 했는데 아 그래 한 거 좋은데 굳이 그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꼭 해야지. 에디터 suggestion, rapid communication, interactivity. CZNing.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틴이랑 이렇게 같이 도와가지고 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은 뭐. 실험은 당연히 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논문인데? 서브웨이블링스 스케일에서 볼륨이 엄청 작은데 지금 0.42 람다 3승으로 작은데 일렉트리컬 인젝션으로 레이저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 피지컬 리뷰 A에 나와야 L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피지컬 리뷰 L에? 왜? PRB에 나왔지?
네, 오늘 뭐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명확하게 딱 electrically driven plasmonic laser를 한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해야 하느냐? 자연스러운 다음 스텝이긴 했는데, 일단은 너무 구현이 어렵고, 그냥 플라즈모닉 레이저를 광펌핑을 엄청 때려도 상온에서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렉트리컬로 해가지고 되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거를 진짜로 해야 되는지, 될것 같지도 않고 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안한게 아닌가. 솔직히 이걸 한다면 박홍규 교수님, 고려대학교 박홍규 교수님 방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땐 거기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걸 하느라 다 바빠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아무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거기서 안 한다면 할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안 한다면 할수 있는 데가. 뭐, 카이스트 서민규 교수님 방이나. 이거 할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거. 네. 아마 안할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한다. 그렇군요. 제가 이 논문을 사실, 요 논문인데, 이 논문은, 뭐, 내일 한번 읽어보죠. 내일 한번 읽어보고. 오래된 논문인데, 2013년 논문인데, 궁금해서요, 사실은. 이 테리 오돔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좀 자꾸 듣게 돼서, 그리고 ACS 포토닉스에 논문을 냈더니, 에디터가 이 사람으로 돼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뭐 이런 걸 하고 있길래, 그래서 뭐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대충 감은 잡았으니까 본문 읽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읽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즐겁게 연구합시다. 즐겁게 연구합시다. 안녕!